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여객 수요 급감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중대형기 도입은 물론 항공화물 수요를 잡기 위해 항공화물기까지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즉 LCC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제주항공이 3,225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적자 규모도 각각 1,989억 원, 1,557억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주 수입원이었던 국제선 항공권 판매 차질이 이어지면서 적자가 쌓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LCC 업계가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 최초로 화물 전용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항공기 리스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높은 항공화물 운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중대형 항공기인 에어버스 A330-300기종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시험 비행을 거쳐 올 상반기 중대형 항공기 총 3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 LCC 최초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적용한 해당 항공기를 싱가포르와 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으로 운수권 재분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 도입하는 중대형 항공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 LCC 업체들의 이 같은 행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완전한 여객 운송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로 일으키는 매출이 여객으로 만들던 그 매출을 다 커버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수익 막 큰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영 환경 악화로 국내 LCC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우입니다.